이모님 여기 그 순대국 하나랑 소주 한 병 주세요. 뭐? 네가 여길 왜 와 임마? 여기 내 단골인데. 의원님 맞구나. 저도 그때부터 여기 단골 됐어요. 맛있더라고요. 혼술하기 분위기도 좋고. 응? 자, 여기 한 잔 받으세요. 마누라 찾아온 거는 잘 해결했냐? 뭐 어떻게 잘 넘어가긴 했는데 미안하죠, 솔직히. 아까 잠깐 보니까 사람 보통 아닌 것 같은데 안 걸리게 잘해. 지금 문제 생기고 그러면 다 같이 상황 복잡해지니까. 알았어요. 근데 의원님, 아까 정치 성향 분석할 때 든 생각인데요. 그 저같이 무식한 놈도 국회의원 될 수 있긴 한 거예요? 되면 안 되지, 까놓고 말해서. 근데 뭐 어쩌겠냐. 되게 해야지, 영 하기로 한 거. 어떻게 되게 하실 건데요?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당선될 수 있을 것 같냐고요, 의원님 생각엔. 뭘 어떻게 임마. 너 제일 잘하는 걸로 가야지. 사기치자. 네? 뭔 소리예요, 그건 또? 아, 끝까지 들어, 임마. 사기라는 게 뭐야, 응? 입에 꿀 발라서 사람들 마음 살살 녹여가지고 돈 빼내는 거 아니야. 똑같이 가자고. 사람들 마음 살살 녹여서 돈 대신에 표를 빼내자고. 그 말고는 방법 없겠더라. 너 아까 하는 꼬라지 보니까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자. 이게 의원님 전략이라는 거예요? 응. 와, 나 이제 어떡하냐. 의욕 확 떨어지네, 어? 어떡하긴 뭘 어떻게 임마.